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벌써 10월로 접어들었네요. 자, 오마이뉴스의 이주영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월 빨리 가죠. 벌써 10월이에요. 네. 참, 좀 있으면 또 10월의 마지막 밤을 읊조리는 날이 오겠죠. 그죠? 네. 그 명곡 아세요? 모릅니다. 세대 차이 느낀다. 그 명곡을 모르시다니. 알겠습니다. 이용 씨가 부른 노래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날만 되면 부르는 노래. 뭔가요? 저 뜨악한 표정. 죄송합니다. 네, 노인네 티나서. 자, 바로 들어가죠. 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논란이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재점화됐습니다. 네. 어제 TV조선은 최 전 총장 혼외아들의 생모로 지목된 임모 씨의 집에서 4년 7개월 동안 일했다는 가정도우미 이모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네. 방송에서 이 씨는 아이와 최 전 총장이 자주 어울렸다면서 아이의 아빠가 최 전 총장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최 전 총장은 변호사를 통해 가정도우미 인터뷰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씨 집에 간 적도 없고 연하장을 쓴 적도 없다면서 가정부가 엉뚱한 사람과 자신을 착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러면서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일보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은 취하했지만 유전자 검사를 한 뒤에 더 강력한 형사소송을 하겠다는 건데요. 한 방에 해결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네, 이를, 예. 네. 이를 두고 트위터에서는 막장 드라마가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관전평이 나왔습니다. 특히 가정도우미 단독 인터뷰를 보도한 TV조선을 두고 정말 끈질기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한 트위터 이용자는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사운을 걸었다. 이제 최 전 총장과 조선일보 일가 둘 중 한 곳이 죽는 길밖에 안 남은 것일까라고 말했고요. 또 다른 이용자는 최 전 총장을 둘러싼 뉴스는 웬만한 드라마보다 스펙터클하다고 평했습니다. 네. 둘 중 누구의 말이 진실일 것이냐를 두고는 예상이 엇갈렸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의 무리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한 트위터 이용자는 조선일보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군요. 임모 씨의 가정도우미였다는 사람과의 인터뷰를 내보내면서 최 전 총장을 둘러싼 논란을 다시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자연인이 된 최 전 총장은 이제 형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조선일보가 조현우 전 경찰청장의 전철을 밟고 싶은 모양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반면 최 전 총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소송까지 취하한 걸 보면 뭔가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여태까지 강경하게 나오던 최 전 총장이 한 발 물러선 건 예상치 못한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나왔기 때문은 아닐까. 논란 종식을 위해서라도 아이 쪽에서 유전자 검사를 빨리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 유명 트위터리어는 가정도우미라는 사람까지 등장하면서 최 전 총장의 혼외아들 논란에서 혼외아들 여부에만 이슈가 쏠리고 있네요. 중요한 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청와대의 검찰총장 압력사태 의혹, 조선일보와 청와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SBS 스페셜 4대강의 반격이 방송된 뒤로 이명박 정부의 최대 사업이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시청자들의 비판이 더 거세졌습니다. 지난 29일 방송된 SBS 스페셜 2부작 물은 누구의 것인가의 첫 번째 편인 4대강의 반격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4대강의 상태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쳤습니다. 4대강 보설치 이후 보 인근강이 썩고 있었다는 기밀 문서를 단독 입수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SBS 스페셜에 나온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단언컨대 4대강은 내란 수준의 총체적 사기극이며 예. 국토에 대한 반역이라고. 4대강이 쏟아부은 22조 2천억 원은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수 있는 돈이란다라고 분노했습니다. 네. 또 다른 이용자는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수천 년 강줄기가 죽고 국민 상수원이 해독제 없는 독소로 잤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단죄보다 중요한 것은 수질 회복이다. 많은 돈이 들어가도 지금과 다음 세대를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정작 이날 SBS 프로그램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방송되지 않았습니다. 아, 예. 대구 경북 지역에서 SBS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TBC 대구 방송은 SBS 스페셜을 방송하지 않고 다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편성해 방송했는데요. 트위터에서는 지역 방송국에서 자체 편성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이날 TBC의 편성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TBC는 평소 일요일 오후 11시 시간대에 SBS 스페셜이나 뭐 그 시간대와는 다른 방송을 그대로 방송을 했다는 건데요. 네. 이러한 TBC의 이례적인 편성을 두고 한 트위터 이용자는 정작 방송을 봐야 할 대구병 경북에서 프로그램이 방영되지 않다니 그동안 SBS 스페셜을 꼬박꼬박 방송했는데 이번 편은 대구 경북 사람들이 볼까 봐 겁이 났나 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큰 할인 반값 상조. 가격은 반값, 월 9,900원. 품격은 더블. 팟캐스트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에서 실속 2배, 품격 2배. 가격은 반값, 월 9,900원의 통큰 할인의 파격 가격. 반값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팟캐스트에 광고하는 개념 상조, 우리라이프 상조. 1600-3267, 1600-3267로 전화주세요.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 꼭 설치해야 할 어플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등 자녀의 위험 징후를 미리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자녀의 학교폭력 징후, 심각한 고민,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하세요. 구글 스토어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세요. 네, 전국 현안이 낱마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 노인 기초연금 문제 불거졌죠. 이 여파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하는 일까지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최동국 검찰총장 건도 있습니다. 또 이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서청원 전 의원의 이 공천 문제 때문에 당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전국 현안에 대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입장을 들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새누리당 김성태입니다. 네네, 오랜만에 인터뷰를 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일단, 뭐, 현안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노인 기초연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 새누리당 입장은 사실은 그렇게 뚜렷하게 부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이제 국회로 넘어오는데 이게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이제 정부안이 나온 것이죠, 그죠? 그렇죠. 정부안이 나왔기 때문에, 네. 집권당인 새누리당 입장으로서는 이제 정부안을 존중해줘야 되는 것이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그 보건복지위에서, 네. 이 정부안을 중심으로 이제 국회가 논의를 하겠죠. 네네. 이 과정에서 이제 또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네. 기초임금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판단과 입장들이 네. 이제 들어올 겁니다.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여야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끌어져야만이 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기초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결정이 나오는 것이죠. 예. 네. 뭐 새누리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네. 이 정부안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정부안이라는 게 뭐 정말 망고의 뭐 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정부안 자체도 그동안 나름대로 또 유능한 공직자들이 우리나라 지금 재정 그리고 이제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 네. 향후 기초연금에 또 안착을 위하고 또 또 네. 다음 세대에 또 이런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기초연금 제도가 가장 효율적인가 아마 네. 그런 많은 고민을 하고 내놓은 게 정부 아니라 그러지만은 네. 또 이제
이 국회, 국민을 직접 상대하는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바라보는 또 시각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또 국가적 재정 위기는 또 피해야 하는 것이고. 예. 그 대상과 지급액을 좀 줄인 것은 불가피했던 그런 판단도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지금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 앞에 현 상황을 진솔하게 밝히고 복지공약 조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노력은 계속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 기초연금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 건 알고 계시죠, 의원님? 여론을 뭐 일방적으로 안 좋다기보다는 네. 저는 어떻게 됐든 간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네. 내건 공약을 100% 실천하지 못하는 분명히 지난 대선 공간에서의 공약보다는 후퇴된 내용으로 네. 내년 7일부터 기초연금이 실시된다는 사실은 틀림없죠. 예,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위 30%를 배제한 그런 이제 기초연금 지급 방안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 동의가 얼마큼 이루어질지 네. 이건 저희들도 좀 더 지켜봐야 되고 다만 이제 어제 나온 뭐 언론 이 여론조사 실시 결과를 보면요. 네. 국민들 한 60% 정도가 국가 재정 현실을 고려해서 기초연금 제도를 실천하고 실시하는 게 맞다는 그런 입장이 있었죠. 이런 것도 이제 국회가 좀 참고해야 될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예. 자, 이 와중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언론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는 항명 이런 그 표현까지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 어떻게 그 바라보십니까 이 문제는? 뭐 장관이라고 해가지고 본인의 소신과 양심을 또 저버릴 수 없는 그런 개인적인 또 판단이 있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뭐 일국의 장관이라는 것은 개인을 넘어서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은 이제 많은 이 기초연금에 대한 혼란과 논란보다는 네.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주무부처 장관인 복지부 장관이 네. 앞으로 국회와 또 소관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걸 예약안에 기초연금을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과정까지 네. 정부 입장과 또 국회 입장을 잘 조정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자세와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소관부처 장관이 또 이 정책을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최종적으로 마무리 시켰던 그런 정책이 의장 자격을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네네. 그런 만큼 이번 정부안이 본인의 입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네. 또 국회라는 이 기능하고 또 절충과 또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상당한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예. 본인이 뭐 사퇴 결심을 굳혔고 그 사퇴 결심은 뭐 또 정치인 일분도 정치인의 한 사람이니까 네. 본인의 정치 생명하고도 또 관계되기 때문에 네.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모습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저는 뭐 이해하기보다는 좀 예. 국무위원으로서의 정치인 진영보다는 네. 보건복지부 장관 그러니까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감 문제 네. 이런 걸 좀 더 우선적으로 본인 입장에서 정치적 소신도 본인이 가지는 부분이지만은 네. 그것보다는 보건복지부 장관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감을 좀 더 깊게 고려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도에 기초해서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청와대에서 이 그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 예. 그 장관을 제끼고 보건복지부 실무자하고 바로 이제 그 직선을 통해서 이래서 뭐 보고서 올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예. 장관, 그 다음에 또 이 그 내각을 이제 책임장관식으로 운영한다고 언급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 장관의 소신과 장차 장관의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주도권 이런 것들을 네. 인정하지 않았다. 예. 그래서 장관으로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뭐 그런 해석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무부처 장관을 제끼고 청와대에서 주무부처 뭐 실무 책임자들과 네네. 일방통행식으로 만일 이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했다면은 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겠죠. 네네. 저는 예. 그런 한마디로 행정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문제고 지금 박근혜 정부가 또 지향하는 그런 국정운영 방침하고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네. 만일 청와대에서 고용복지 수승이나 뭐 그 관련자들이 네. 그런 일반 통행을 장관을 지키고 하는 그런 몰상식한 한마디로 그 행정행위가 있다 그러면은 네. 이거는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이거는 좀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제 한 보도를 보니까 진영 장관이 이제 그러니까 그 국회 정당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데 뭐 그러니까 뭐 이 새누리당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고 그래서 이른바 속칭 왕따로 갈지도 모른다. 새누리당 안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일부 언론의 섣부른 판단이고요. 예. 예. 아마 뭐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특히 네.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뭐 그런 입장을 좀 언급을 한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제 국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예. 원내 교섭을 책임지고 있는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아마 좀 객한 그런 입장이 나왔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입니다. 그렇죠. 예예. 그 헌법기관을 존중하고 누가 누구를 왕따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상황은 국무위원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본인의 성에 안 채고 네. 본인의 어떤 또 입장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일국의 장관으로서 네. 이 문제를 또 정부를 대표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책임감의 문제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의 정치적 소신에 관한 문제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현안인데요. 이 최동욱 검찰총장, 이제는 앞에 전이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사퇴를 예, 했으니까. 예. 뭐, 그 진실이 무엇이냐는 여기서 그 의원님께 여쭐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예.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부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전에 감찰을 했고, 이것을 특정 언론에 흘렸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 최동욱 전 총장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던 결정적 계기였던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 같은 경우도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 처리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잡음과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뭐 그런 가정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면은 그 상당한 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네.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뭐 직접적인 뭐 연관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지난번 밝혔고 예. 또 해당 언론사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지금도 계속 특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언론사 입장에서는 특종으로 자기네들이 또 취재를 통해서 이제 그 내용을 확보했다는 것이고 네. 계속 연이어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뭐 어느 뭐 일부 언론의 의혹 처럼 네. 계속 이게 뭐 가는 청와대 민정이랑 뭐 특정 언론사랑 연관이 돼 있다면 이렇게 이 뭐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없겠죠. 아,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네. 이건 저희들이 볼 때도 언론사가 뭐 자기네들 말대로 특종으로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지금 취재를 통해서 아마 계속 이런 뉴스거리나 또 많은 또 최 전 총장에 관한 그런 사생활에 관한 많은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네네. 뭐 4년 7개월이나 가정부로서 임모 여인의 가정집 살림살이를 도맡았던 그 여인의 이모 여인의 진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증언이 있었는데 막 이런 정황들이 상당히 최 전 총장의 사생활에 관한 문제들이 결국은 특정 언론사의 그런
특종 보도 주장과 계속 이제 상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 전 총장이 곤혹스러워 또 준 것이고, 어떡하든 간에 뭐 이 공직자가 특히 이 검찰총장 같은 이런 가장 수준 높은 도덕성과 또 국민적 신뢰를 필요로 하는 그런 수장이 예. 이런 일로 옷 벗는 이런 이제 최 전 총장이 마지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내부 문제를 좀 그 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경기 예, 예. 화성갑 그 재보선 공천 문제를 가지고 시끄럽습니다. 예, 예. 서청원 전 의원의 어떤 공천 문제를 두고 어제 동아일보가 일면 톱으로 보도를 했어요. 청와대에서 공천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새누리당한테 전달을 했다. 예. 뭐 이런 지금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 저도 어제 그 기사를 봤습니다. 네, 네, 네. 자, 한번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청원 네. 전 의원의 공천도 새누리당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충분한 검토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 때에 따라서는 뭐 결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분명히 당청 관계는 또 협력과 협조도 해야 되지만은 이런 정치에 가는 상황을 또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판단한 상황 결코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저도 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동아일보가 일면에 나왔길래 예. 저도 당 지도부에 확인을 했지만은 결코 어떤 뭐 이 청와대의 어떤 그런 공식적인 뭐 입장이 당에 전달된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네. 청와대 입장은 전혀 그런 사실이 당과 협의한 사실도 없는 것이고 네. 그렇게 전달되어진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하여튼 그런 기사는 나왔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당 지도부가 네. 어떠한 뭐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하성, 그 하성 지역 우리 주민들의 판단과 바람이 네. 우리 새누리당 후보는 어떤 사람을 내세우는 게 좋겠다는 그런 한마디로 지역 주민 여론을 우리 당 지도부가 가장 우선시해야지. 예. 어떠한 뭐 이번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뭐 이 특히 청와대 입장이나 이런 거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당 지도부가 수용해서 그런 공천의 결과를 낸다면은 이거는 한마디로 이 독립되어 있는 우리 새누리당 지도부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래서 김상회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그 여기에 출마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제 보니까 네. 경선을 요구를 했던데. 저는 뭐 어느 특정인의 입장 가지고 네. 우리 당 지도부에서 공심위에서 공천을 결코 내놓지는 않을 거라면 공천 방식을 결정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아마 김성애 그 지금 내비 후보 네. 이 사람도 이제 보다 이제 공정한 네. 경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 그런 입장을 내신 거지. 그렇다고 해서 네. 뭐 그 사람 입장대로 또 우리 당 공심위가 그대로 뭐 흘러가야 된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예. 그 저 이제 공심이라든지 당 지도부 차원에서 서청원 예.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친박연대 대표를 지냈던 사람이고 예. 또 이 이것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과 아주 긴밀한 관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런 분인데 예. 이런 그 서청원 전 의원의 캐릭터를 완전히 무시해 가면서 원칙대로 과연 공천을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뭐 저희들 새누리당 많은 현역 의원들도 네. 이번 당 지도부가 어떤 판단과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예. 과연 우리 항우의 당 지도부 체제가 이 공심이가 예. 지금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얼마나 적합한 공천 결과물을 내놓는지 저희들도 정말 면밀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말씀에는 예, 예. 공천 결과에 따라서는 뭐 그 일부 의원들의 집단적인 의사표명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지금 그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린 뭐 우리 새누리당이 거의 뭐 당 지도부가 무슨 결정을 낸다고 뭐 좋은 결정이든 나쁜 결정이든 결정 낸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뭐 네.
천편일률적인 그런 당은 아니거든요. 예.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소신이 또 살아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그런 사람들의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아까 잠깐 당청 관계를 말씀하셨으니까 이 문제를 여쭤보겠는데요. 예, 예.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그러면서 예. 청와대에 계속 끌려만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네. 우리 당이 당청 간의 수평적 관계를 통해서 국정을 좀 조율하고 예. 또 책임 있는 어떤 그런 입장을 가지고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면 되는데 네. 제가 보기도 지금 이제 관리형 대표 체제의 한계를 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아, 좀 예. 국민적 그런 한마디로 좀 그런 질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제 이 기초연금 문제도 그런 거거든요. 예. 이게 당청 간에 네. 당정청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고 충분한 협의 속에서 이 결과물이 나왔다면은 예. 오늘날 진영 장관의 그런 사태에 따른 뭐 항명이니 뭐니 또 뭐 책임 없는 장관이 뭐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한마디로 당정청 관계가 아직까지 정립이 되지를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 청와대나 일부 정부는 그냥 당은 그냥 겉들이로 예. 뭐 이렇게 같이 가는 행식만 취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그 서청원 전 의원의 공천 문제가 바로 그 지점에서 더 주목을 끄는 것 같은데 여의도 일각의 분석에 따르면 서청원 전 의원이 공천을 받고 당선에 대해서 여의도로 입성을 하게 되면은 네. 이 새누리당의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관리 이런 것들에 아마 그 힘을 쏟게 될 것이다라고는 전망이 나오고 있더군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도 상당히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뭐 그런 언론들의 일부 언론에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네. 아, 뭐, 서청원이라는 사람이 뭐 국회의원 배치 들어온다고 해서 당장 그 사람이 무슨 관리를 그렇게 할 수 있으며, 뭐 그 사람들 중심으로 또 뭐, 이 헌법기관 의원들이 또 무슨 줄을 서야 되는 겁니까? 예. 거기에 줄 안 서면 뭐 국회의원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예.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과거에 흔히 말한 권력과 함께, 결탁한 어떤 그런, 당 지도부에, 예. 또, 당 실세들의, 좀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지금 일부 언론도 그런, 뭐, 추측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새누리당이, 예. 지난 대선 공관에서 국민들에게 우리 대통령 후보자도 당시 가장 강조한 게, 예. 정치 개혁, 그리고 경제 민주화. 예.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그때 당시에 그, 우리들의 각오와 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수평적 당청 관계를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그게 안 네. 되고 있다고 본다면 그 안 되고 있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스타일의 문제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모든 국정 전반에 걸쳐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판단과 의중이 다 들을 수 없어요. 네. 절대 어떻게 그걸 합니까 한 사람이. 예, 예. 절대 대자 될 수가 없는 건데 예. 너무 대통령의 어떤 뜻이나 의중을 예. 일방적으로 이렇게 관철을 하고 또 주장하고 예. 그렇게 또 실현하려는 한 그런 국정 한마디로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 국회 선진화법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에서는 예. 바꿔야 된다.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다른 거 다 관두고요. 개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결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국회 선진화, 지금 현재 국회가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이제 오늘도 뭐 긴급 해난질이 10시부터 이어지고 이제 쭉 예, 가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뭐, 물론 뭐, 정부나 또 집권당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이 뭐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또 민생 경제도 또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네. 뭐 상당히 뭐 무기력한 어떤 그런 이 국회 당의 모습을 네. 가지고 이제 또 국민들도 많은 질타를 했는 사실이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다시 뭐 어느 특정 정당이 일방 통행식으로 국회 의사 일정을 가져가고, 네. 또
해란 뭐 이슈들을 일방적으로 또 강행 처리하고 그렇게 해서 또시 다시 충돌이 빚어지고 예. 여기서 다시 또 폭력이 일삼아지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국회의원들이 지난 작년 5월달에 그 법이 만들어질 때는 정말 국민들 앞에 처절한 반성 속에서 만들어진 산물입니다. 예, 예. 그 산물은 이제 국회가 보다 대화 타협 평화 정신이 살아서 움직일 때까지 네. 여야가 이걸 의원들이 노력하고 네. 또 정부나 청와대 과거의 어떤 국회의 인식을 바꾸는 길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숨어있는 이면의 진실을 털어드립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네, 지난주로 이 김남은 씨의 마이너 분투기가 끝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개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매주 수요일에 보내드리던 서장톡이 요일을 변경을 해서 화요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새로운 코너가 하나가 신설이 되는데요. 죄송하지만 그건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왜냐하면 이렇게 좀 뜸을 들여야 뭔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건 내일 새로운 코너지기를 모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 수요일에 전해드리던 서장톡 화요일로 옮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장톡을 진행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공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서장톡, 서영교 장윤선의 정치톡톡인데 그 두 명의 안방마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서영교 의원께서 외국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 동안은 오마이뉴스의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와 단독으로 그냥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시간으로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네, 혼자니까 목소리가 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아, 힘이 없죠. 왜냐하면 서영교 의원이 원래 그게 좀 이렇게 통이 크시잖아요. 네. 무슨, 소리통이 커가지고. 아, 울림통.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네. 그게 없으니까. 네. 살짝, 예, 좀 약간 그 분위기가 가을 분위기에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역시 좀 분위기가 있으니까 가을은 제가. 가을은 남자가 타는 거예요. 남자가. 아, 그런 봄은 여자. 아니 제가 어제 박지원 의원하고 예. 통화를 했어요. 예. 전화를 딱 받자마자 아 오랜만입니다. 딱 그러더니 아 그나저나 서장톡에 서가 빠져서 어떻게 해요? 그 요새 그 저 민주당 의원들이 예. 이 서장톡을 열심히 들으시나 봐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제가 예. 가는 곳마다 예. 상당한 피드백을 받고 있어요. 오. 근데 과연 이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정책에 반영을 할지. 예. 어떻게 그래서 취재는 좀 쉬워졌어요, 그래서? 뭐, 아니, 민주당이 뭐 취재가 어렵진 않아요. 민주당 취재는 뭐 어렵진 않고, 뭐, 예. 한밤에 전화해도 다 전화를 받고, 예. 그래서 민주당 취재 어려움은 없는데, 새누리당, 새누리당 취재는 뭐 여전히 좀 쉽지 않죠. 그래요. 자, 오늘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풀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오늘은 한번 시선을 청와대로 한번 꽂아보죠. 자, 이른바 박근혜의 스타일. 네. 박근혜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걸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여러 가지 계기가 있어요. 자 일단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어제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 장관이 됐는데 이 청와대는 상당히 심기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 그 청와대와 진영 장관 간의 며칠간의 줄다리기, 밀고 당기기, 네. 밀당. 밀당. 이거 어떻게 관전을 했었어야 되는 사안입니까? 이거는? 일단 청와대가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주부터 계속 감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지난주가 아니라 사실 진영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출장 갔잖아요. 네. 네. 가서 이제 뭐 이른바 사퇴설, 뭐 사임설이 흘러나왔던 그 시점부터 해서 굉장히 이제 그 심기가 불편하다라는 네. 게 계속 나왔어요. 그 얘기가 나오다가 결정적으로 어제 그제 청와대에서 이제 뭐 기자들을 상대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백브리핑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프를 걸고 하는 얘기들이긴 한데 이 오프를 걸었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네. 그래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그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누구야? 예. 예. 박근혜가 대통령이야? 진영이 대통령이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청와대 관계자 입에서. 그렇죠. 관계자 입에서. 상당히 격앙된 말이죠. 격앙된 말이죠. 이거는 예. 굉장히, 불편해도 너무 불편한 거죠. 예. 불쾌해도 너무 불쾌하고 불편해도 너무 불편한 건데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지금 그 새누리당 의원들도 그렇고 이제 정홍원 총리도 그렇고 뭐 박근혜 대통령 직접 물론 이제 진영 장관 이름을 쿼터 따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국무위원들이 뭐 비판을 피한다고 해서 면피가 되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제 그런 얘기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도 하고 그랬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대통령은 끝까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싶었겠지만 이게 욱하는 심정을 참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발설하게 된 것이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겁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동하는 방안 자체에 대해서 진영 장관이 양심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예. 예, 양심의 문제이고 이게 기초연금만 하나뿐만이 아니었던 거죠. 그동안 청와대와의 갈등에 주체가 이게 표면적으로는 기초연금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보면은 한국의 연금제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안이기 때문에 진영 장관 입장에서는 자기도 정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자기 정치 인생을 걸고 이 얘기를 그냥 받아서 박근혜 대통령의 나팔수를 하기에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있었다라고 해서 여기서 끊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는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임명한 장관이기 때문에 내 뜻을 따라야 되는데 내 뜻을 거스르면서 항명을 해? 이거 못 참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진영 장관이 양심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단 예. 말이에요. 그러면 청와대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양심에 예. 탈났다. 이런 얘기가. 이털남. 아, 털이 여기도. 여기서 털은 털다의 털이고. 아, 그 털은 좀 다른 털입니까? 그 털은 다른 털이고. 네, 그렇군요. 아니, 아무튼. 나는 양심상 도저히 이거는 못 받아서 난 장관 그만두겠다 하면 그거를 밀어붙이는 청와대는 양심이 없다는 건가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그러니까 청와대가 열받죠.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부도덕한 집단이 되고 이게 공약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임기 5년 동안 회피할 수 있을지 모르나 예. 5년 이후에 대한민국 장래 연금제도 전반을 본다면 이거 지금 이런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경고 사인을 세게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주목을 하는 게 진영 장관은 오래된 친박계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10년 그렇죠? 넘었죠. 그렇죠. 네. 오래된 친박계 인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거기다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네. 공개적으로 네. 대놓고 반기를 든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론해야 되는 것은 오죽했으면 이라는 이야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 건데 그렇죠. 오늘 지금 조간 한 보도를 보면은 뭐 진영 장관 제끼고 청와대가 실무자 뭐 불러갖고 뭐 이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오히려 거기서 모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어떤 정책 방향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책 방향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실무자를 불러서 얘기한 것도 그렇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진영 장관이 그 잠깐 탈박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 행정수도 이전 때 예, 그렇긴 예, 했습니다만 예. 그래도 끊임없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치적인 생명을 같이 해온 동지죠. 동지여서 사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초석을 놓은 핵심 인물이에요. 정책 예. 브레인이고 그 지난해 정책위의장이었죠. 그렇죠, 정책위의장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모든 정책 노선을 딱 수립한 사람이라서 굉장히 큰 기대가 있었는데. 그리고 자기도 뭔가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무위원회 들어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복지부 장관이 됐을 때 굉장히 좋아했어요. 본인이? 입이 귀에 걸렸죠. 기자들 표현에 따르면 진 장관님, 그러니까 드디어 장관 되셨네요. 뭐 입이 귀에 걸렸다면 이렇게 기자들한테도 그다지 아예 왜 이래 뭐 이런 거였지. 아 전혀 아니다 이런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역할을 하려고 갔는데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진영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간 다음에 독대를 한 번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긴밀하게 정책 관련해서 긴밀하게 의논 해야 할 친박계 핵심이자 정책위 의장을 지냈던 정치에게 초석을 놓았던 사람인데 네. 관련해서 이를테면 진영 장관이 고수하는 노선이 합리적 보수 노선인데 이 보수 노선에 입각한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책보다는 딴 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지난 임기 7개월 동안.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책에 대해서 세게 그냥 뭐 무상보육, 그다음에 뭐 고등학교, 그다음에 반값 등록금, 여러 가지 복지 이슈들, 그다음에 이제 세제 개편 등등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의제들이 있는데 이 정책 의제들을 놓고 대통령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소통의 부재죠. 그러고 대통령의 관심은 딴 데 어딘가에 가 있으니까 진영 장관 으로서는 뭐 이게 일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무력감 비슷한 거 그렇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했죠. 상당한 무기력감을 느꼈고 한계를 느꼈다 이런 표현을 사우디에서 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진영 장관 건은 일단 여기서 일단 잠깐 쉼표 찍고 또 하나 더 찍고 이제 그 박근혜 스타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좀 전에 그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서창원 전 친박연대 대표죠. 전 의원의 이제 공천 문제를 그 이제 질문을 했는데 상당히 어떤 뭐냐면 그 대놓고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상당히 불쾌하고 싫어하고 반대하는 그런 기색을 저 이제 뭐 주관적인 저는 그 읽었는데 아, 그렇게 본인이 얘기하던가요? 아, 뭐 그렇게까지 대놓고는 얘기를 안 하고. 자, 근데 여기서 자, 새누리당의 기류는 어떻습니까? 서청원 전 의원의 공천 문제들. 어제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일면 톱으로 청와대에서 의사 전달했다. 새누리당에 그렇죠, 공천하라. 지도부에. 그렇죠. 공천하라. 물론 근데 이제 지도부는 물론 부인은 했습니다. 네, 지도부도 부인하고 청와대도 부인했죠. 무슨 소리냐? 지금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청와대가 사람을 꽂아 말도 안 되는 거지. 들은 바 없어라는 것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멘트입니다. 그러나 진짜 말이 안 되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왜 말이 안 돼? 아, 뭐가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꽂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청와대의 그런 해명이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청와대의 그런 해명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파다해요. 정가의 소문이.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서청원 대표를 지금 주라는 거 아니야. 주라는 거 아니야. 누가 주라는 거야.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놓고 왜 자꾸 우리한테 묻는 거야. 뻔히 알면서 기자들도 알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사인이 딱 와요. 사인이 딱 오면 오늘인가요? 어제인가요? 홍문종 사무총장 그리고 홍문종 지금 공천심사위원장이죠. 이분이 그 뭐 경선관리 규칙이니 뭐니 막 한참 얘기하다가 어젠가요?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서청원 대표가 억울하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억울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2008년 그 공천헌금 파문 때 30억 원을 받아가지고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된 바 있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당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그런 거니까. 친박을 지키기 위해서. 친박 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양반이 억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이해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제 김성애 전 의원이 그 국회에 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경선 요구했죠. 경선 요구를 했죠. 경선 요구하면서 기자회견하면서 만약에 서청원 대표를 그냥 꽂으면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8개월에 대한 중간평가 선거를 치르자는 것과 같다. 그런 걸 왜 하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당 내부에서는 서청원 대표를 감싸기 시작하면서 그런 김성애 전 의원의 요구에 대해서 뭐 경선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해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서청원 대표가 어디선가 사인이 왔고 그 사인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국면인 거죠. 자, 그러면 장윤선 기자가 지금 썼던 표현 꽂으려고 한다. 네. 자, 꽂으려고 한다고 전제해놓고 네. 왜 꽂으려고 할까요? 서청원 전 의원의 쓰임새가 뭘까요? 저는 이제 지금 언론이 대체로 분석하는 바는 두 가지 길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내년 전당대회가 있어요. 새누리당. 그래서 당대표 선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당 장악을 위한 사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길은 이제 그 강창희 의장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강창희 의장의 뒤를 이어서 후반부 국회를 책임질 그런 국회의장 선거에 나오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길이 있고 두 가지를 국회의장도 좋고 당대표도 좋고 둘 중에 하나 뭔가 되더라도 어찌됐든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으로서 뭔가 역할을 하겠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 기여를 하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둘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우리는 서청원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짐작컨대 제가 보기에는 당대표를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이유는 분명하죠. 당을 장악해서 다음번 공천. 네. 네, 영향을 미쳐야 되고요. 그리고 당의 지도력과 장악력을 세게 가져가야 될 리더십이 필요한데 김무성 의원이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차기 당대표 무대
예? 차기 당대표로 굉장히 노리고 있는 김무성 대표가 뭔가 모임도 세게 만들어가지고 역사 모임 이런 거 의원들 막 대동하고서 막 엄청 센소리 많이 하시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대권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그런 것들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거죠. 청와대 입장에서. 거기서 보기에. 재미난 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청와대가 서청원 전 의원을 꽂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쓰임새가 여의도용이다. 이렇게 본다면 김무성 의원의 지금 행보는 상당히 뭔가 지금 핀트가 잘못돼 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무성이라는 대안을 만약에 청와대가 검토를 한다면 서청원 전 의원을 당 안에서 반발 기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꽂으려고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예.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그런데 예.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김무성 지금. 대표를 올곧게 확실하게 믿어주기가 좀 곤란한 측면이 있죠. 박근혜 대표가 그렇죠. 그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친박에 이기는 자는 없다. 예. 그게 누구를 겨냥한 얘기였냐면 김무성 대표를 예. 겨냥한 얘기였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김무성 대표가 막 적극적으로 한다고 한들 이런 방식으로 꽂기 시작하면 김무성 대표가 설당이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예. 아무튼 여기서 이제 뭐 김무성 그 의원은 일단 논외로 하고 네. 자 여기서 중에 서청원 전 의원도 7인의 멤버 중에 한 명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7인의 멤버죠. 예. 자 김기춘 전 법무장관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그렇죠. 갔고 예. 7인의 멤버 중에 또 한 명이 서청원 전 의원 같은 경우 만약에 공천을 받아서 국회로 입성을 한다고 한다면 예. 친일당 장악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그렇죠. 7인의 전진 배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말 그대로 만기 칠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당정. 을 모두 완전히 한 손에 틀어주겠다. 아니 이미 틀어주고 계세요. 그분은 물론 그렇긴 하죠. 지금 예. 그 저 소위 얘기하는 민주진보 쪽에서뿐만 아니라요. 그 새누리당 보수 인사들 속에서도 무슨 얘기 나오냐면 모든 권력을 다 청와대 대통령이 쥐고 예. 흔들기 예. 시작하면 나라꼴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민주적인 그동안 민주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룬 겁니까? 민주주의 네. 역사가 있고 이것이 좀 이렇게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는데 삼권 분립 국가거든요. 국회는 국회의 역할이 있는 거고 청와대는 청와대의 역할이 있는 거고 당은 당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싸잡아서 모든 그 위에 네. 청와대가 군림하면서 청와대가 모든 것을 다 아주 사사로운 인사부터 시작해서 정책 문제 뭐 이런 것까지 다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정말 숨이 막히는 거죠. 그렇죠. 오죽해야 진영 장관이 그만두는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진영 케이스와 서청호 케이스를 짚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네. 하나는 정, 하나는 당. 네. 해서 자 그러면 자 이제 그 양수리로 갑시다. 양수리요? 예, 두 개의 물이 합쳐지는 곳. 아, 예, 예. 합쳐지는 곳에 가서 자 이제 중간 결론을 내려야죠. 예. 박근혜 스타일은 뭡니까 그러면? 박근혜 스타일은 글쎄 뭐라고 딱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언론은 독재 스타일 뭐 이렇게 쓰더라고요. 어떤 언론은 깨알 리더십이라고 하죠. 깨알 리더십도 봤어요. 예, 깨알 리더십도 봤고. 좀 근데 귀엽지 않아요? 귀엽죠. 깨알 리더십. 예, 깨알 리더십. 별로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깨알 리더십을 박근혜 대통령이 들었을 때 반가워할까요? 근데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네. 깨알 리더십이 됐든 뭐 독재 리더십이 됐든 그 밖에 뭐가 됐든 독선적인 리더십이 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사는 통치에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치가 아니라 통치. 그러니까 나는 뭔가 구름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내려다보면 굽어보면서 네. 뭐 당도 살피고 뭐 국회도 살피고 뭐 저 정부 저 행정부 관련된 내용도 살피고 민생도 살피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제 그 내려오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통치자의 관점에서 보면 정치가 해결이 안 돼요. 네. 그 김한길 대표에 대해서 지난번에 3자 회담 때 나온 반응 같은 경우도 그 사실 굉장히 그 김한길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이없게 그 이종걸 의원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지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김한길 대표의 뺨을 때린 사건이다. 이렇게 보기 좋게 한 대 후려친 거다. 이렇게 표현을 쓰던데 그건 굉장히 격한 표현인데 그 정도로 민주당에서는 모멸감과 멸시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사에서 맞짱 토론 종종 하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최고의 맞짱 토론이었던 것 같은데 회담이 아니라. 맞짱 토론. 예. 맞짱 토론인데. 일방적인 맞짱 토론. 그렇죠. 예. 자기의 주장만 하는 맞짱 토론이죠. 예. 토론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주장인 거지. 맞짱 주장이에요, 맞짱 주장. 그러니까 말을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토론은 뭔가
저기 뭐야 그 주거니 받거니 그렇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새로운 결론이 나와. 그 김한길 대표가 그걸 기대했다는 거예요. 네.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뭔가 얘기가 되겠지. 근데 자기가 던전에 계속 딴 얘기 동문서답을 하니까 예. 속수무책이더라 이런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예. 예. 아무튼 그 뭐 제가 볼 때는 권위적인 리더십. 예. 예. 뭐 그러니까 뭐 이 정도로 아마 가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문제는 그 권위가 네. 권위적 리더십이 밑으로 이제 그 내리꽂히는 통로를 지금. 그 완성 단계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물리적으로 네. 물리적으로 대통령이 그걸 다 핸들링할 수 있느냐. 네. 옳고 그름을 여기서 논의를 하자라는 거죠. 네. 불가능하지 않느냐. 네. 대한민국이 무슨 지금 네. 이 그 분화 정도라든지 다원화 정도가 엄청난데 네. 어떻게 대통령을 다 챙기느냐. 근데 저는 그 어떻게 대통령이 다 챙기느냐, 어떻게 대통령이 다 챙기지 못하겠으니까 7인회가 등장하는 거라고 생각 바로 그거죠. 봅니다. 그렇게 예. 되면은 네. 대통령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힘. 그렇습니다. 이거를 좋게 표현해서 대행하고. 그렇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호가호위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등장하는 게 필연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미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그 저는 이게 그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하는 사이에 계속 뭔가가 계속 쑥쑥쑥쑥 군홧발처럼 네. 쑥쑥쑥쑥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게 딱 해서 맞춰지면 그다음부터는 얼마나 한국 정치가 후퇴할지 계산이 안 돼요. 네. 지금 상황에서 사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일어났던 여러 가지 소통의 문화라든가 민주적인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지금 막 무너지고 있잖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아닌 말하거나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보세요. 최동욱 총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가 막힌 사건인데 결국에 이렇게 쫓겨나게 발가벗겨서 쫓겨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예. 세상에 당할 수 있는 망신이란 망신 다 줘서 쫓겨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여권은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사인 평검사들이 난리치다가 어느 날 순간 싹 조용하게 됐어요. 네. 그냥 바로 꿇는 거죠. 그리고 여권 아까 뭐 김성태 의원 굉장히 불쾌한 듯한 목소리를 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드러내놓고 비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새누리당 안에 네. 박근혜 정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켜봅시다. 네. 좀 보지 뭐. 다 이런 식이지. 예, 예. 뒤에서는 술자리에서는 다 부글부글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있을 수가 있어. 뭐 등등의 예. 얘기들을 하지만 예.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죠. 예.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묘한 흐름이 잡힙니다. 어떤? 말을 잘 안 하려고 해요. 민주당 의원들? 네. 왜냐하면 네. 그동안 굉장히 적극적으로 국정원 문제 같은 거 해왔 어떤 사람들도 그 태클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냐면 정보가 보고 있어 조심해.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뭔가 신경 쓰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무서워한다? 그렇죠.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는 고스트 뭐라고 표현을 하더구만요. 네. 뭔가 이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유령의 집단이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까지도 나오고 있고 예.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이런 분위기. 예? 이런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대서서 얘기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정치를 굉장히 후퇴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좀 하나 여쭤볼 게 그 재미난 현상이 뭐냐면 박근혜 정부 들어서 바로 그렇게 이제 이른바 철권 통치 비슷하게 갖고 그렇습니다. 있는 건데. 네. 근데 그 아주 그 아이러니한 현상이 뭐냐면 그 여파로 지금 자리에서 물러난 사람들 네. 양건 감사원장이 있었고 그렇죠. 최동호 검찰총장이 있고 예. 이번에 진영 장관이 있어요. 그런데 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조용히 물러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속칭 대들면서 내지 개기면서 그만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철권 통치와 개기면서 그만둔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부조화다. 네. 현상적으로 놓고 본다면. 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네. 양건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청와대 인사 개입을 거의 뭐 공공연하게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쓴소리하고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최동욱 총장 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예. 진영 장관 같은 경우도 뭐 양심의 문제까지 언급을 하면서 항명적으로 비춰지면서 그만뒀어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일단 철권을 무서워 않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하나가 가능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오죽했으면 저 정도까지 하면서 물러날까 저렇게까지 하면서 네.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번 그 세 가지 사건이 약간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물론 케이스는 다르죠. 일단 예. 양권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인사 개입도 있었지만 이분 자체가 좀 뭔가 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와대에서도 그러니까 뭔가 충성을 하려고 했으나 저쪽하고 사인이 안 맞아서 그만둔 케이스인 것이고요. 최동욱 총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사건인데 개인 사건으로 엮어서 했지만 사실 이건 정치적 혼외자가 있든 말든 관계없이 이 굉장히 그 선거법, 원세훈 김용판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해서 수사 중인 검찰의 수장을 어쨌든 이런 개인적인 사건으로 엮어가지고 그만둘 수밖에 없게 만들고 흐트러트리는, 그러니까 뭐랄까, 그 전선을 흐트러놓는 뭐 이런 방식으로 해버린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과 상당히 깊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진영 장관의 경우에는 진영 장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박근혜 정부 임기 7개월을 지나면서 그 포진되는 양상이 자기가 역할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면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건데 세 가지 케이스에서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점이 있다면 할 말은 하고 그만두는 그렇지. 케이스라는 거죠. 할 말은 하고 그만두는 건데 그러면 이 할 말을 하고 그만두면 이게 뭔가 흐름이 잡혀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흐름이 안 잡힌다는 또 특징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동욱 총장이 그렇게 그만뒀어요. 그럼 검찰 내부에서 부글부글해서 뭔가 확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살짝 몇 명이 움직이다가 보르다 다 꼬꾸라졌죠. 진영 장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됐으면 새누리당 안에서 뭔가 야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박근혜 정부가 우리가 이걸 다시 다 잡아야겠다라는 노선이 잡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진영 장관을 뭐라 그래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진영 장관에 대해서 새누리당 일부 좀 강경파들은 저 출당시켜야 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격한 반응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할 말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을 왕따시키거나 오히려 저 사람이 문제야라는 식으로 만드는 근데 분위기. 제가 볼 때 흐름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네. 당사자와 구경꾼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오죽했으면 저럴까라고 하는 해석에 오히려 저는 방점을 찍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옛말에 찌르는 칼보다 겨누는 칼이 더 무섭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들은 찔린 사람들이에요. 이미 찔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 하고 그만두는 건데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 아직은 찔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찔린 사람들은 오죽했으면 자기가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사직상 손해고 물러날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모멸감이라든지 무력감이라든지 부당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끼니까 거의 극단까지 몰려갔기 때문에 한마디 하고 그만두는 건데 문제는 그 극단까지 내몰리는 과정에서의 철권 이걸 지켜본 구경꾼들은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얘기 안 하고 못하는 거죠. 못하고 이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본다면 오죽했으면이라고 한 해석이 맞을 수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정국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을 하고 문제 지적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잘못 가고 있다면 그것을 방향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 3자회담을 할 거냐 양자회담을 할 거냐 5자회담을 할 거냐 민주당과 청와대와 새누리당 간에 복잡한 셈법이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긴팔을 입고 있지만 이 얘기가 5월 때는 반팔. 그럴 때예요. 더울 때인데. 그때 이제 무슨 얘기들이 정치권 안에서 나왔냐면요. 제가 이제 그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을 쭉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제 도대체 왜 안 풀리는 거냐. 회담의 형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한 거지. 라고 하면 흘러나오는 얘기가 민주당 고위 관계자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황우여 대표도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최경환 원내대표도 굉장히 얘기가 잘 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리고 뭐, 소위 얘기하는 친박계 의원들, 만나서 얘기하면 다 얘기가 돼요. 근데 왜 안 됩니까? 문제는 이 얘기를 전달할 사람이 없네. 대통령한테 이 얘기를 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네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를. 그리고 이 전국을 풀려면 민주당이 제기하는 안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는 건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한테 감히 그 얘기를 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진언을 할 사람이. 아무도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불러서 이거 하세요. 이거 검토하세요. 이렇게 해서 불려가서 듣고 나와서 집행은 할지언정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거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레이저 광선이 나온다는 거죠. 찍히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냥 찍소리 말고 가만히 있다가 시키는 일이나 한다. 이게 정치가 맞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죠. 답답한 거죠 정말. 브레이크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크게 작은 돌부리가 됐든 큰 벽이 됐든 부딪혀서 상처가 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턴해야 되면 턴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할 사람이 없네. 근데 저는 더 우려되는 게 예를 들어서 그 7인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자문그룹을 알렸었는데 저는 그 자문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문그룹 있죠. 그럼요. 자문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뒤에서 정말로 충심으로 애정으로 자문을 하는 것 같고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국정 전면에 의정 전면에 이제 등장을 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건데 다른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고 시대 코드가 달라졌고 시대 상황이 달라졌고 시민들의 의식이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나타나는 시간적 시차. 시차의 간극이 크면 클수록 그건 과거로 회귀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들의 힘이 그쪽으로 집중이 된다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 최소 2,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이런 현상이 빚어질 수 있는 이게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모든 걸 자기가 챙기려고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누군가가 다시 그러니까 등장을 하게 됐는데 그 멤버들이 7인회다. 근데 이분들은 20, 30년 전에 모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정이나 사회 전반이 회기죠. 퇴행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심각한 거 아닌가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박근혜 정부에는 나이트 캐비넷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섀도우 캐비넷도 아니고. 섀도우 캐비넷이 아니라 나이트 캐비넷. 무슨 뭐예요? 얘기냐. 그러니까 뭐 밤에 모여서 뭘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건데요. 몇 가지 이제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인이 있죠. 김기춘 실장이 그 비서실장이 들어온 뒤로 두 개의 큰 사건이 딱 벌어졌죠. 하나는 이석기 의원 사태이고요. 또 하나는 최동욱 검찰총장 사태입니다. 두 가지는 뭐 지금 뭐 이석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겠지만 이미 내란 음모와 관련해서는 걸었지만 갑자기 단어가 안 떠오르고 반국가 단체 구성자 같은 것도 그렇죠. 안 걸었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그 좀 축소됐어요. 여하튼 그 이석기 사태도 이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것도 공작 정치의 과거 공작 정치에서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법조계 안에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있고요. 최동욱 사건은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왜 계속 이렇게 나올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정권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난번에 있었던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사건에 대해서 뭔가 클리어해질 필요가 있는 건데 그걸 클리어하게 만들어야 되는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최동욱 총장은 그걸 선거법을 무죄를 만들어야 되는데 유죄로 엮어버렸으니까 이 사람은 그만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 이분이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해나갈지 그거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장막 뒤에서 뭔가 일이 또 지금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 안에서는 오고 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서청원 대표가 만약에 그 경기 화성갑에서 살아서 돌아와서 당을 장악해서 청와대와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 저는 그 힘은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 거대 여당하고 그다음에 그 이번에 화성갑뿐만 아니라 뭐 포항 남울릉 여기서도 사실 민주당이 선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없는 지역구거든요. 그러면 의석 두 개가
더 늘어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민주당이 뭐 누구를 공천해서 어떻게 싸움을 할지 알 수는 없지만 그와 관련해서 뭐 구체적인 내용도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긴 한데 여하튼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힘은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뭐 여론의 그림을, 파워도 커지는 그림을 거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최동욱 총장은 이제 물러났고 자, 후임 총장 인선에 들어갈 텐데 어젠가의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아마 후임은 공안통이 앉힐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그렇죠. 예. 뭐 이런 당연하죠. 전망이 나오고 그러니까 예. 그거는 사실은 뭐 그 제3자 구경꾼이 보더라도 아마 공안통 앉힐 가능성이 높다. 높죠. 이렇게 봐야 되는 예. 거고. 그래서 황교안 총장도 아니 황교안 장관도 법무장관도 공안통이죠. 예. 자 그래서 검찰총장 공안통으로 앉히고. 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당을 장악을 해서 네. 사실 지금도 친정 체제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 친정 체제가 더 강화가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내각은 뭐 다 틀어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맨 위에서 거기서 만약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거중 조정, 네. 통합 조정을 해 들어간다. 네. 이러면 모든 게 이제 완비가 되는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른바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박근혜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강화 국면으로 가는 예. 거죠. 예. 모두가.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버렸을 때 일방 통행이라고 하는 것들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국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뭐 올해 내년 네. 국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한쪽으로만 질주에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폭주기관차가 네. 될 가능성.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상황을 깨줄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역시 민주당이 해야 되거든요. 그 논리상으로는 그런데 네. 그 얘기를 참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막 계속 지방을 돌고 계신데 네. 뭐 돌아야죠. 돌기 시작한 걸 돌고 다 돌고 오시긴 하셔야 되는데 네. 뭔가 민주당이 그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그나마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공안통이 올 것이고 당은 이제 친정 체제가 되고 내각은 뭐 더 말할 필요 없고 심지어 국회의장도 7인의 멤버 아닙니까? 이렇게 다 틀어지고 있는 것을 이 폭주기관차를 그나마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은 127석을 가진 민주당밖에 없거든요. 정치적으로. 네. 네. 그러면 민주당이 이 역할을 해야 돼요. 이거는 국민적 당위예요. 그리고 민주당한테 지난 대선에서 48% 국민의 48%가 지지해준 그 힘을 갖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의 역할을 너무 좀 축소하거나 우리가 한다고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네. 국회 대응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깊은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요.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건데 이제 그 구체적인 이제 방법론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의제 관리에서 너무나 허약하다. 네. 의제 관리를 허약하게 하고 있고요. 네. 10월 재보선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린 그림이 맞다면 오히려 화상갑의 민주당 한번 모든 당력을 쏟아서 한번 붙어야 되는 붙어야 거죠.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붙어서 예. 싸워서 맞. 예. 자 이건 아마 제가 오늘 이제 처음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작은 두 개의 선거밖에 없어요. 원래 한 10개 정도 난다 그랬는데 이것도 좀 이상해요. 원래 그렇죠. 10개 정도 생겼어야 됐는데 두 개로 축소한 건 뭐가 또 짬짜미가 있었나라는 의혹을 갖게 만들어요. 여하튼 예.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경기 포항 아니죠. 그 경북 예. 포항은 뭐 어떻게 민주당에 할 수 없다 치더라도 경기 화성갑은 한번 붙어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는 의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이 포인 의제 관리가 안 되니까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꼭 대상만이 아니라 시기 네.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가장 결절점일 때 확 낚아채면서 네. 거기에 모든 당력을 집중해 들어가는 거. 이게 결국은 정무적 그렇습니다. 감각인 건데 예. 이 부분에서 제가 볼 때 사실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도 초장에서 사실은 좌고우면하면서 때를 놓친 그렇습니다. 부분들이 일정하게 있어요. 맞아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그러니까 이른바 뒷북 쳤던. 그러면서, 아, 동력이 안 올라온다. 안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타이밍을. 네. 반박차 늦게 갔던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자기들 예, 문제도 있는 예. 거죠, 사실은. 그런 점에서. 서울 의원이 예. 안 계시니까 우리가 민주당 얘기를 너무 과하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아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네. 전병헌 원내대표가 네. 의원총회를 열면서 네. 아주 결연에 찬 의지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주당은 24시간 네. 대기를 하면서, 국회에서 예. 대기를 하면서,
침낭인가요? 그 예. 침낭을 갖다 놓고 예. 자면서 24시간 대기를 하겠다. 아주 결연하게 딱 얘기를 했어요. 예, 집에 가도 돼요. 집에 가도 되는데 예. 그 대표의 결연한 의지를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의원들의 표정을 쫙 훑었죠. 예. 푹푹 웃는 분들도 계시고 속칭 썩속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한숨을 쉬기도 하고 그러니까 24시간 비상대기를 하자라는 것이 이게 그냥 24시간 비상대기를 합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그래서 의원회 그냥 침낭 갖다 놓고 자는 의원이 봤어요 혹시? 그래서 저 취재를 해봤죠 또. 그랬더니 한 명 잤다 한 명 딱 한 명. 어 누가요? 얘기를 할까요? 그래도 되나? 아 됐어요 그러면. 네. 근데 그 한 명 의원은 네. 왜 잤느냐도 중요한 거죠. 뭐 그죠? 이제 그 열심히 국정감사 준비하기 위해서 그 잔 건 맞아요? 지도부가 잘해니까. 아 이게 참 슬프죠. 웃을 얘기가 아닌데. 예, 참 슬픈데.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열심히 국정감사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뭐 이런 분들 계세요. 그리고 모든 의원이 다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저희들도 압니다. 네. 그렇지만 전일적 체제로 뭔가 역할을 해야 되고 이렇게 기류가 심하게 가고 있고 또 3자회담에서 뺨따기를 맞은 것 같이 모멸감을 느꼈다면 그 다음 스텝을 더 세게 밟는 것이 상례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느닷없이 장외 천막도 걷어버리고 지방으로 확 가버렸어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싸죠, 아싸. 잘 가, 잘 갔다 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왜 이런 스텝을 밟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건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건 전략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적합하지는 않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당하는 것도 하나의 야당에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숙명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계속 당하는 것, 맞는 것.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더 큰 에너지를 모아내는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네. 뭐를 하면서 당하는 거에 되는 거지 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당하는 것은 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네. 문제는 야당이 당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보고 그러면서 아 뭔가 막혀 있고 뭔가 일방통행이고 그렇습니다.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각인을 시키는 예. 과정으로서 당하는 것이 예. 중요한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김한길 대표가 첫날 떠날 때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그 이튿날부터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뉴스에서 사라진다고요. 야당 네. 대표가 뉴스에서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네. 매일매일 뉴스에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분의 뉴스가 사라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사인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근데, 여기서 당에서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전략 기획을 해야 되겠죠. 민주당이. 예. 그러죠. 아마 또 민주당 얘기를 했는데 다시 본류로 돌아가면 결국은 폭주기관차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결론삼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느 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스포츠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스포츠카 몰고 다니는 분들을 보면 이해가 안 간다. 그게 그분의 주장이었는데 네. 이유가 뭐냐면 뭐 도로가 막힌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설령 도로가 안 막힌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경부고속도로가 아우토반이라고 치자. 네. 그래봤자 한두 시간 달리면 다 바다다. 그렇죠. 한두 시간 달리면 다 바다로 가는데 바다에서도 스포츠카 몰 거냐.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폭주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오래 가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지금 굉장히 막 그 뜻대로 안 되고 그리고 그 뭔가 해명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하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이미 여론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쩔 수 없다면 받겠지만 그게 미래 세대에게 손해가 된다. 저예요. 직격탄을 맞는 세대가. 아니 이게 소득 아니 이게 이걸 국민연금이요. 네. 소득 대체율이 원래 60%였는데 이거를 이제 다 따져 봤구만. 그럼요. 40%로 줄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소득 대체율 50%를 맞춰야 되니까 나머지 10%를 기초연금으로 노령연금으로 맞춰 주겠다고 해서 나온 건데 이거를 그 현행법대로 놔두면은 그냥 되는데 이거를 또 굳이 이렇게 바꿔서 5%로 해서 5%를 깎겠다고 하시는 건 또 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여하튼 이런 식으로 가면 여론이 떠날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어찌 됐든
뭐 한복 외교 등을 패션 외교를 통해서 뭔가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약속하신 대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들은 민주적 리더십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과거 방식으로 찍어 눌러서 내리꽂고 이런 거 아니라 소통을 통해서 예. 다양하게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을 원하지 않습니까? 네. 컨센서스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네. 그런 게 전혀 없게 이렇게 간다면 어느 국민이 그걸 반기겠습니까?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옛말에 그래요. 과유불급이라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네. 박근혜 대통령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네 글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별로 새겨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방송을 들으셔야 돼요. 무서워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요, 지금 10만이 클럽 회원 김기영 씨가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정치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을 강인함, 생각이 다른 자를 감싸는 따뜻함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정치의 즐거움은 완벽한 시대의 우울증 치료제입니다. 오연호가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 정치의 즐거움 오마이드. 네, 이제 완연한 가을이죠. 이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집니다. 한여름철 성화기에 지푸렀던 이 잎들도 하나둘 소리 없이 쓰러지는 건데요.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왜 이 자연의 이치를 클로징 멘트에서 확인을 하느냐. 앞서서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 이거에 대해서 짚어봤기 때문입니다. 자,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이탈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